출근길 남편을 배웅하는 영미 씨. 근데 매일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떡해. 오늘도 늦어? 왜? 일찍 온 뭐 있어? 아, 어머. 간만에 뽀뽀나 한번 할까? 아, 왜 이래? 주책맞게. 그런데 두 사람을 훔쳐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거 왜 이러죠? 잘 사는구나. 잘 살아. 아, 진짜. 여긴 왜 왔어요? 우리 남편이라도 보면 어쩌려고. 아유, 자,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얘기 좀 하자. 아, 진짜 왜 이래요? 영미. 진짜. 사람 난처하게 할 생각 아니면 다신 찾아오지 말아요. 싸늘한 영미 씨. 김한 씨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? 얼마 후. 아유, 차가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구나. 다른 사람의 차를 닦아주는 듯한 김한 씨. 허락은 받고 닦는 건가요? 대체 누구 찬 걸까요? 그때. 아저씨,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아유, 죄송합니다. 당신 뭐야? 이 차가 아니었나 보네요. 그런데 차 안에 다른 사람이 또 있었네요. 젊은 여자를 보자 놀라 달아나는 김한 씨. 두 사람 또 무슨 관계일까요? 아이고, 미안. 난 방해하려던 거 아니다. 우리 다신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? 아이고, 아 어떻게 평생 안 보고 살 수가 있어? 난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다고요. 뭐 나한테 바라는 거라도 남았어요? 바라다니. 난 그냥 순수한 마음에 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. 그냥 제발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. 또 한 번 찾아오면 내가 그땐 당신 와이프 찾아갈 테니까. 아무래도 김한 씨 떳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